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고객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인데 뭐 보통 때 같으면은 뭐 함차장님이랑도 같이 하고 뭐저 혼자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요번 달은 아마 함차장님이 조금 목이 불편하셔가지고 저 혼자 하는 날이 좀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함차장님이 항상 좀 약간 목이 불편하신 느낌 방송 보신 분들 나셨었잖아요. 또 성대가 좀안 좋으셔서 뭐 수술을 받을 계획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술 잘 되면 다음 달쯤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의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시면 함차장님 좀 힘이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목이 안 좋은 건 저도 옛날에 당해봐서 아는데 저도 예전에 막 한국경제TV 책에 매일 거의 매일 밤마다 할 때였었는데 그때 저도 쇳소리 엄청 심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성대결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좋아져서 저는 뭐 수술을 안 하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이게 좀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 뭐 가수들도 좀 그렇잖아요. 항상 좀 이런 불편함들이 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말하는 걸또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목도 안 좋긴 한데 저는 또 눈도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증권에서 직원들 주고서 눈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막 모니터와 함께 살고 또 움직이는 시세를 계속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눈이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제 고객분들도 막 루테인도 막 사다 주시고 또 뭐더라? 뭐 하여튼 눈에 좋은 거 말고 사다 주시는데 또 이렇게 딱잘막 챙겨 먹게 되질 않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눈이 안 좋아서 저도 막 이렇게 시세를 볼때나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안경을 안 쓰면 앞에 글씨가 잘안 보여요. 난시가 엄청 심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다기보다는 난시가 좀 엄청 심해가지고 난시 때문에 되게 저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식하면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뭐 목도 거북목대고 그다음에 난시도 오고 뭐 성대결절도 오시고 뭐 하여튼간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 뭐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같아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반도체 많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전 국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 생각보다는 좀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2차 전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조금 힘들었다가 살짝 지금 반등 느낌 살짝 있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항상 어느 한 섹터만 예뻐하거나 한 섹터만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두루두루 고르게 고르게. 이거는 제가 생각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비어질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또 몰려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시장 수급인데 시장 수급이 무한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비워내고 또 어느 한쪽은 채워놓고 또 너무 비워낸 데는 다시 또 채워놓고 요새 시장이 너무 그동안 비워냈던 것들을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빈지털이 형식으로 쏟아넣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수는 강하게 올라오고 오히려 종목들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지수가 일단 거의 오늘 2600 가까이 왔었습니다. 오늘 또월 말이다 보니까 종가에 약간 좀 드레시성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별로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뭐 5월, 뭐 지긋지긋했던 5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4월 중순부터 좀 그랬죠. 그래서 좀 4월 중순부터 5월 한달 동안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장이었었는데 또 내일 맞게 되는 새로운 6월은 좀더 좋은 시장이면 좋겠다라고 바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막 좋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막 좋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종목들 보면 다 힘이 없어요. 반도체류들 하고 일부 자동차 부품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뭐 반등 시도하는 쪽들이 뭐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도 지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팍 치고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화장품도 좀 요새 좀 조정이고 면세 좀 조정이고 소비주들 다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면은 시장이 막 뭔가 막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좀 선별적으로 뭔가 사야 된다라면은 그래도 저 계속 방송 몇달 전부터도 계속 반도체는 빠질 때 사다 사 모아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게 요번에 조금 빛을 발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것도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안 가는데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또 지수와 연동을 하게 되고 외국인 매수세로 계속 올라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하에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뭐 소부장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또 이쪽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만 또 움직이면 다른 쪽들이 비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뭔가 한쪽에 다른 쪽에 이제 좀 힘든 수급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뭔가 좀 수급 따라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요 파도 타기를 좀잘 하시면 돼요. 좀 시장 보시면 2차 전지 빠지면 반도체, 자동차 올라왔었고 또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자동차 빠지고 또 2차 전지 계속 빠지다가 이제 또 반도체 얼추 올라왔다 싶으니까 다시 또 자동차랑 2차 전지 조금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 수급의 파도 타기를 좀잘 하셔야지만 6월 달에도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일단 뭐 5월 말이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단기 좀 많이 오르면서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그 틈새에서 2차 전지 반등 시도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막판에 조금 반등 시도하면서 끝났고 그다음에 게임주 일부 종목 강하게 치고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 갈려다 말고 좀 주춤거렸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네. 후반에 좀 바이오도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6월 달에 아스코 있고 또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USA 있고 이러니까 이쪽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아까 장중에 보니까 알테오젠도 엄청 급등하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좀 올라오는 모습, 게임도 일부 올라오는 모습.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소비주 약세 이런 흐름이 조금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리튬 가격. 탄산리튬이죠. 탄산리튬 중국에서 한 2주 만에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후장에 조금 리튬 관련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내일까지 좀 연결되는지 조금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뉴스에 조금 연동을 많이 했어요. 특히 오늘 중국 관련주들 더 많이 빠졌죠. 오늘 호텔신라도 많이 빠지고 뭐 신세계 뭐 이런 면세점류들 많이 빠지고 카지노 좀 빠지고 중국 소비주들 약한 모습. 이 부분 중국 소비주가 약한 모습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 내수 소비주랑도 비슷하긴 합니다. 내수 소비주가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주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약한 부분이랑 최근에 뭐 이제 건설이랑 기계 이런 쪽도 좀 조정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대외 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이제 제조업 지수가 계속 두달 연속 좀 약화되는 모습,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 좀 불편함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 약화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제조해서 수출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약해지지만 최근에 중국 소비도 조금씩 둔화되는 느낌?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대형 화장품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 좀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이런 부분들 안 좋고 여행주들도 좀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소비주가 좀 불편하다. 근데 이게 중국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를 보시면 미국이 이제 부채한도 협상을 하잖아요. 부채한도 협상을 할때 항상 내년 예산안을 뭐 깎거나 뭐 어떻게 해서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공화당이랑 미국이 민주당이랑. 근데 일단은 예산안을 축소하지 않고 뭐 동결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죠. 늘어나지가 않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미국 달려왔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고 또 미국도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지표도 뭐 4%대 이하로 안 내려오네 어쩌네 뭐 이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채한도 협상하고 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다시 또 미국에서는 6월 달 금리 인상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지금 소비주는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리 인상되면 지금도 금리가 높은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거 계속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쓸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는 막 정부에서 돈 지원해주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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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썼단 말이죠. 그때는 뭐 보복성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고 오히려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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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주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비주들은 나중에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거나 뭐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때 소비주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은 일단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 맞을 것 같고 또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랑 약간 좀 찜찜해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지 말아라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또 우리나라한테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시진핑도 뭐 방한 안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중국 관련주들한테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는 솔직히 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쪽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이쪽에 좀 잃을 게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로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업들이 뭐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잘 풀어주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더 좋겠는데 어떻게 좀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 없이 또 우리나라가 힘들고 또 미국만 보고도 살 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을 좀잘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좀 해안이 있다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면에 있어서 최근에 뭐 연예인과 관련해서도 뭐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엔터주도 좀 조정의 원인이었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대놓고 압박은 못하겠지만 중국도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좀 괴롭히면서도 뭔가 취할 건 취하고 뭐 외교적으로 뭐 정치적인 게 분명히 다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 주고받고가 분명히 좀 다시 또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반도체가 워낙 강하잖아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었습니다. 뭐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반도체는 예전에 제가 로봇이나 인공지능, 그 산업의 끝은 반도체다라고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계속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SNS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가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반도체가 이렇게 두 배씩 점프, 점프, 점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효과가 이제 없다. 통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작게 만들기가 힘들다. 이 조그만한 데다가 더 이상 집중적으로 넣기가 힘들다.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용량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칩을 여러 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뭐 그게 또 인공지능에서도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직렬식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병렬식으로 해서 그때 연산 때문에 내가 많이, 제가 반도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병렬식으로 가듯이 반도체도 이제 하나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집어넣기보다는 그 어느 하나에 여러 개의 반도체를 막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시장 좀 변하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용량화 되어 있는 부분이겠고 또 처리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엔비디아의 실적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앞서서 뭐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도 반도체 얘기 많이 해주셨겠지만 결국은 반도체가 지금 뭐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DRAM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안 좋잖아요.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간다라는 거는 PC,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쪽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쪽이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도체가 재고가 삼각보다 많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때 주가가 확 한번 빠졌었어요. 요번 반등하기 전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였었죠. 근데 그러니까 디램이나 랜드는 가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아직까지 반등 기미가 없고 그다음에 뭐 DDR5, DDR4 이런 쪽들도 뭐라 그럴까요? 약세는 뭐 다소 진정이 되고 있지만 역시 이쪽도 뭐 크게 변화는 없다. 이게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설계 업체잖아요. 그죠?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뭐 이런 쪽인데 뭐이 부분이 이제 빌미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만 올라갔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그 부분 외에도 뭐 우주로 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전쟁의 무기화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AI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더 많이 사용량, 소모량이 좀 늘어났던 부분들도 고려는 좀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설계 업체인데 지금 이제 1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할 판이죠. 한번 뚫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우르르 몰렸는데, 반도체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를 본다. 다들 이제 뭐 아시죠? 왜냐면 TSMC는 거의 풀캡하다. 더 이상 뭐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TSMC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나라로 파운드리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SMC 수준을 뭐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정말로 뭐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TSMC도 3나노가 조금 약간 불편하지요. 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3나노가 뭐 수요를 꽤 많이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그러고, 또 이제 TSMC 제끼고 뭐 2나노도 뭐 내년에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미세화되는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노광 공정이죠. 그러니까 극자외선이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갔죠. SNS 쪽도 그래서 많이 간 거고, 그래서 공정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타 뭐 장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공정이 조금 정밀해져야 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투자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실적이 막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라는 걸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 또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 봤자 일부다 아직. 진짜 메인의 반도체는 하나도 지금 좋아진 게 없어가지고 실적은 2분기도 거의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뭐 실적이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점점 늦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은. 하지만 뭐 방향성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거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리포트를 보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치는 아직 돌아올 기미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좋아질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무기의 고도화라든지 우주 산업의 이제 확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공지능 AI 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에 대한 투자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은 뭐 챗GPT 하나 그거 하는데 뭐 5천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자율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의 소모량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별로별로인데 앞으로는 괜찮아. 이런 뉘앙스. 2차 전지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2025년 이후에는 완전 짱뭐 이러면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반도체도 아직까지는 실적과 주가와 약 괴리,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얼마나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갭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서 보실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하나 이제 방송이 오기 전에 이제 본거 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마켓워치 헤드라인인데요. 뭐 헤지펀드 이제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브루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엔비디아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애플, 메타 같은 그런 혁신 기업에 자기는 계속 투자를 해왔다. 근데 그들이 정말 아무도 관심 없을 때부터 자기는 투자를 해왔다. 그래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났다. 근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인식하고 와 열광할 때 투자하면은 자기가 얻은 것 같은 그런 몇천 프로의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금 그럼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챗GPT 같은 이런 새로운 혁신 산업,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뭐 이걸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혁신 산업,
앞으로의 이런 부분으로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자.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게 유력한 미래의 혁신 분야라고 찍어준 게 있어요. 뭐 참고하세요. 내가 뭐 이걸 뭐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분이 얘기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 에너지 혁명, SMR 같은 그런 소형 원전과 같은 주식을 자기 주목한다. 그다음에 태양광 쪽 같은 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에너지원. 제가 봐도 그래요. 전기차를 뭘로 다 타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부분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온다라면은 분명히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AI 같은 거와 관련되어 있는 혁신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주혁명. 이제 앞으로 우주로 나가잖아요. 뭐 위성도 그렇고 뭐 그런 쪽 부분들. 이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한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우주혁명. 이런 부분들을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한몇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중요하고 최근에 뭐 방산도 뭐 여러 가지 이슈로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나라도 뭐 누리호도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중요하죠. 미지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핸드폰이 갑자기 징징 울리고 막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로 대피하나 어디서 미사일 날라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뭔가 북한도 좀 계속 위협도 하면서 그쪽도 계속 무기 혁신을 가져오잖아요. 뭐 물론 로켓의 인공위성 뭐 군사위성 뭐 이런 얘기인가 이런 쪽은 좀 위성이라는 거 정보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성뿐만 아니라 정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정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회사가 있으면 하나 투자하고 싶어요. 아마 나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이어피스 같은 거 끼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여기 앞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면 서로 해석해서 들려주면서 서로 각 나라 말을 하지만 서로 다 말이 알아통하는 알아. 서로 말을 알아듣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머지않아 올것 같거든요. 이 앱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기업 있으면 한번 좀 투자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저희 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구글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산업을 할 확률이 가장 높죠. 근데 여기 역시 딥러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역시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빨리 알아듣고 빨리 변환시켜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리고 많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나라 말을 다할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의역이 다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좀 많이 발생되고 그걸 다 담으려면은 뭐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 그런 세상은 또 이런 기술의 변화, 혁신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도 역시 또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끝맺음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반도체가 조종을 받았고, 뭐 기대치가 좀 단기간에 강하게 부각된 건 맞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왕창 샀다. 이게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외국인이야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사고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은 조금 재미없어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빼놓고 나면 나머지가 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2차전지 갈땐또 2차전지만 가고 나머지가 불편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반도체가 쉬었지만 또 다시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금 차별화적인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들 종목들 보면은 뭐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왔거나 저항대에 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넘기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예, 2차 전지도 아까 제가 뭐 리튬, 탄산 리튬 가격 중국에서 2주 만에 좀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뭐 양극재하고 이제 대형 셀 같은 경우들이 어차피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쪽들이 조금 올라왔고 뭐 이제 뭐 머스크가 이제 중국 방문하면서 또 요런 기대감이 좀 살짝 또 살아났죠.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막판에 아까 리튬 관련주들 아마 오후장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
그런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가격 변화 보시면서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술적으로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오는 수준까지는 대체로 빠졌어요. 지난번에 로봇주, 제가 막 뉴로메카 말씀드리면서 로봇주 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할때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때 그 느낌이거든요. 로봇처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렇게 쭉 한번 올라오는 것처럼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고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닥이 잡히면 이제 터닝을 일정 부분 할 텐데, 또 이제 또 2차 전지가 올라오면 나머지들이 좀 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 섹터 시속 게임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보니까 뭐 세비캠, 성일아이텍 요거 조금 막판까지 좀 괜찮았었고요. 엔캠도 조금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후반에 뭐 리튬 관련주들 좀 중소형주도 올라왔었고요. 뭐 대체로 뭐 2차 전지들은 좀 소폭 좀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개별적인 흐름들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장비주들도 조금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살짝 나타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폐배터리를 가장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산업은 꼭 필요합니다. 무한정 쌓아둘 수도 없고 무한정 자원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멀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시는 게 리사이클링 산업에서는 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2차 전지 내일 좀 추가 반등하는지 여부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단 2차 전지 올라오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살짝 올라왔거든요. 오늘 덕양산업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화신 조금 괜찮았었고, 성화이택 조금 덜 올랐는데, 요게 요세 개가 3대장이잖아요. 요 종목들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나왔으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내일 그럼 좀 챙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오늘 좀 특징이 있었던 게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뭐 아까 이슈 뉴스 나온 거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또 이제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었고, 일단 6월 초에 아스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USA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련 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죠. 아까 처음부터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요. 하여튼 간에 오늘 5월 말일이었고 드레싱성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기관이 시장을 좀 많이 팔아서 변동성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잘 받아주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신용잔고는 예전보다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예탁금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탁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코스피는 일단은 여기 2600선, 지난번에 선 그어드렸잖아요. 직전 고점 여기서 지금 돌파 시도 하고 있는데 거래량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거래량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보셔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다시 또 정배열 상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좀 괜찮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이 조금 이제 깊게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 시도하면서 이제 21선, 60일선 터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생겼다. 이게 뭐 최근에 반도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힘이 좀 붙고 있는 상태인 거죠. 또 반대로 또 2차 전지 빠지거나 좀 그러면 한데, 또 코스닥은 바이오 반도체 요쪽 BB 섹터가 올라와 주면 바이오 반도체는 반은 아닌데 그냥 B라고 합시다. 반도체가 B는 아니잖아요. 저희 S라고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 20일선이 좀 터닝 되면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제가 봤을 땐 지금 한 840선 정도 네, 최대 지지선으로 놓고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추가 반등 시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870 정도 되겠죠? 요870 정도 좀 저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가 네, 여기서도 얼추 치고 올라갔고, 여기서도 안 깨고 쭉 뺐던 건데, 여기서 두 번에 그냥 쭉쭉쭉쭉 빠졌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기 코스닥은 870선 정도 좀 저항이 있거든요.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조금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종목들 조금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SK 하이닉스는 뭐, 예전에도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도 그어드렸잖아요. 92,000원대 하고 여기 보시면은 95,000원대, 그죠? 여기 저항대
넘어가면서 사실 여기 갭을 살짝 조금 매끄러 내려와주면 더 많이 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안주 그냥 쭉쭉 올라갔습니다. 갭이 한 3개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좀 갭매움 변동성은 조금 고려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는 여기 한 10만 원 정도? 네. 여기 한 10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자 뭐 갭매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잘 지지하는지 좀 보시고요. 다이렉트로 11만 원대 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물이 나오고 지수가 또 2600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뭐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13만 원까지 그냥 바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지금 저항을 받았잖아요. 어제 오늘도 보시면 여기 11만 3, 4천 원 부근 보시면은 뭐 그냥 여기 그냥 눈에 보이는 저항대잖아요. 뻔하게 여기 계속 이렇게 가다가 돌파 실패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대밀려 버렸기 때문에 요 가격대는 계속 저항대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매물을 잘 소화시키고 나면은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요 구간의 저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이 여기서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종목은 좀 저점이 좀 나온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만약에 10만 원 밑에 내려오면은 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최근에 찍었던 저항대 보시면 맞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잖아요. 거의 5만 전자였다가 이제 7만 전자까지 바닥에서 2만 원이나 올라왔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도 지수로만 따졌을 때는 뭐 여기가 딱 눈에 보이는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한 7만 6천 원 정도?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삼성전자 7만 6천 원 정도가 아마 한 2600, 2650 정도 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요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저항대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요. 향후에 뭐 지지선을 논하라고 한다면은 여기 한 6만 6천 원 부근. 네. 요 구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요 구간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들어올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6만 6천 원이 지지선이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7만 6천 원이 저항선이다. 딱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 부분 조금 체킹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고요. 오늘 뭐 스페셜하게 움직였던 거는 뭐 아까 알테오젠이었었죠.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추세가 바이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좋지는 못한데 오히려 침체 우려감 얘기 나오니까 좀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게임도 살짝 움직이고 뭐 요런 쪽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섹터 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어줬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여기 한 5만 5천 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좀 챙겨서 보시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좋은 편이고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좀 많이 산 모습이잖아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늘 조금 바이오 쪽들 좀 괜찮게 좀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하케 이슈로만 본다라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제일 괜찮게 보는 종목들인데 이것도 추세가 계속 가고 있죠. ST큐브 이쪽도 임상이 빨리빨리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계속 데이터 쪽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리포트들도 뭐 기사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도 요번 아스코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 초록 공개서도 수치가 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다음에 네. 요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슬슬 몰아가면서 터닝하고 있는 부분.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지만 이 회사도 최근에 호재성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주가에 많이 녹아있지를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도 한 13,000원 정도 지지를 보시면서 계속 좀 중기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 예전에 한번 반도체 다 봐드려, 아니 바이오 다 봐드렸던 것 같은데 GC셀도 네, 이제 바닥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좀 터닝하고 있고요. 원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라든지 뭐 삼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코닥 쪽에서 좀 작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오늘 뭐 ABL 바이오도
이제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아직까지는 제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흐름을 좀잘 봐주시고, 나머지들 좀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뭐 최근에 뭐 이유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M&A 때문에도 예전부터 많이 움직였었고, 제가 보면은 이 종목도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막 이런 스타일들이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바이오는 좀 뻔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로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는 아무튼 지난번에 뭐 3천당 막 가고 막 난리 칠 때랑 조금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오늘 뭐 ABL 바이오 요것도 지난번에 좀 바닥을 잡고 조금씩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 이것도 박스권, 아 방금 좀 보여드렸었죠. 이건 박스권 흐름 돌파하는 것까지 좀 챙겨서 보셔야 될것 같고, 뭐 요새 좀 뉴스 나오는 것들, 뭐 뇌질환과 관련된 것들, 뭐 지난번에 헬스케어가 먼저 가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먼저 갔다라면은 순수 좀 바이오 쪽들도 최근에 일부 종목들은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가 봤을 때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펄어비스였었습니다. 이 종목도 예전에 바닥을 박박 기고 있을 때한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것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긴다. 하지만 이게 저항대가 있는데 그게 49,000원이다 하고 그때 줄을 여기서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 그때부터 보면 된다.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그쵸?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방송을 해드렸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그래서 선까지 그어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거래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며칠 전부터 거래 붙고, 여기 보시면 거래 붙고 눌렀다가 받다 올리고 오늘 쭉. 그죠? 그래서 일단 49,000원대를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더라도 제가 봤을 땐 여기 48,000원 정도? 네. 계속 좀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변동성 안에서 좀 모아가기 전략 괜찮지 않을까. 사실을 지금 보시면 원래 게임 대장은 네오위즈잖아요. 그죠? 피해 거지, 그것 때문에 쭉쭉 가고 있죠? 이것도 곧 출시되죠? 6월 한 초순이죠? 예. 그래서 지금 네오위즈가 쭉쭉쭉쭉 추세 타고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신작 나오면서 실망해서 NC소프트 쭉쭉쭉쭉. 그죠?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게 게임 회사들은 신작이 되게 중요한데 좀 NC소프트도 그 TL이죠? 좀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테스트하면서 클로징 테스트인가요? 오픈은 아니었죠. 클로징 테스트하면서 조금 약간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나 보더라고. 저는 게임 잘 모르니까 거의 안 하니까. 저는 진짜로 카카오 프렌즈 막 이런 거 뭔가 맨날 퍼즐 맞추는 거 이런 거만 해가지고 눈다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저점 비스무리한 데까지 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가 되는지 좀 NC소프트는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40만 원대 다시 회복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좀 핵심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래서 아무튼 펄어비스가, 펄어비스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조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펄어비스가 이때까지가 좋았단 말이에요. 붉은 사막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깨비 막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쭉쭉쭉쭉 갈 갔는데 쭉쭉쭉 내려오다가 왜 이렇게 급락했겠습니까? 출시가 지연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들도 별로 못하고 뭐 옛날처럼 야근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출시 늦어진 데 그리고 아 이때는 레포트 때문에 그랬나 보다. 뭐 그때 적정 주가를 뭐 6만 얼마라고 하는 레포트가 나면서 10만 원대선이 쭉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좀 반등하려다가 또 늦게 나온대 그러면서 쭉 빠져서 계속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펄어비스 신작 게임은 연말, 연초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트리플 A급 게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한 두세 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뭐 블랙크로바죠? 그것도 뭐 그렇게 반응이 아주 안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 도깨비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제 네오위즈처럼 이제 콘솔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최근에 뭐뭐 정치인 그 코인권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위메이드도 좀 그랬었고 그렇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 하락에 따른 뭐 빈집털이 느낌? 뭐 쇼커버 느낌?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의미 있는 저항대를 통과하고자 하는 거래량이 실렸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통과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횡보한 기간만큼 위로 잘 뚫어주면은 그만큼 더 많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뭐 나중에 게임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차라리 나오지 않고 나오기 전에가 더 많이 가긴 하더라. 아시잖아요? 게임은 나오기 전에 사서 나오기 바로 전날 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무튼 뭐 목표가는 여기 개파락 하면서 막 급락했었던 약 9만 원 정도를 장기적으로 목표가로 세우신다라면은 코러비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겠고 뭐 수급만 보셔도 느낌 빡 오잖아요. 그죠? 지금 외국인 계좌로 매수세가 그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도 이제 사기 시작했다. 그죠? 개인만 열심히 팔고 있다. 이 부분 수급으로 좀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는 한번 좀 게임주 중에서 좀 챙겨봐야 된다. 조정이 나오면 뭐 조정이 살짝 들어오더라도 한 3만 8천 원 정도 고기 지지선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 이름도 어려운데 스페셜 뭐 썼는데 아니 요새는 다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바꿉니까? 제 외우기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힘듭니다. 이것도 분할 상장하고 나서 오늘 급등한 상태고 이수화학도 많이 급등했죠. 뭐 요거는 뭐 제가 지금 다시 분할 상장한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후반에 좀더 세게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리튬 관련주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소부장들 좀 흐름 보셔야 되고 2차전지 쪽에서는 저는 지금 약간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세비캠이 조금 바닥에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는 모습이라서 60일선은 이렇게 엎어져 있지만 조금 기술적인 리바운딩 성일아이텍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 펫배터리 쪽도 기술적인 리바운딩 좀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보시면 뭐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나 이런 소재류들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양극재 대형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 PM, 뭐 LNF, 뭐 포스코 퓨처에 뭐 이런 쪽들 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 보면서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은 좀 기술적인 흐름 보시고 뉴로메카도 아직까지 죽지 않고 좀 올라와서 살아 있단 말이죠. 로봇도 완전히 죽은 건좀 아니고요. 로봇도 이제 어느 정도 추세 흐름을 다시 또 이어가면서 60일선 위에 올라탄 요 뉴로메카. 요게 조금 요새 흐름이 괜찮잖아요. SPG 요거. 저는 이렇게 로봇 중에서는 SPG 뉴로메카 요두개 정도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SBB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죠.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그두 개가 뉴로메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뉴로메카하고 SPG가 추세가 괜찮다고. 이 종목들 위주로 조금 로봇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아까 뭐 문자 방송도 문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그리고 오늘 좀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한번 봐드리면은 이게 좀 많이 안타깝죠. 아까 말씀드린 이슈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소비주들이 조금 지금 힘들다. 중국 관련해서 조금 힘들다. 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폭을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느낌 또 그다음에 중국의 지표 호전이 좀 관건이다. 중국이 지금 계속 꺾여 있는 지표 때문에 경기 회복이 조금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요 부분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좀 약세 원인이에요. 최근에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글루드랩은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글루드랩을 가지고 있고 잉글루드랩은 미국의 이제 색조 쪽이잖아요. 그 코스메카는 기본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 과 관련되어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주식도 많이 빠지는데 혼자만 조금 잘 버텼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면세점, 유통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 다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중국과의 관계 좀 고려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쪽들은 뭐 워낙 잘 가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는 요거 대장이죠. 이스페타시스. 예전부터 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이거 이스페타시스 대장 흐름이고 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추세가 강하게 올랐던 만큼 이격 조정이 온다라면은 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이닉스랑 아까 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코리아 서킷을 며칠 전부터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이제 봤었는데 요거 후발로 좀 따라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PCB 계열들이 다 오르잖아요. 오늘 대덕전자도 그랬고 코리아 서킷도 그랬고요. PCB 쪽 계열들 흐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쪽들이 또 많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세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살아있으면 다른 PCB 쪽의 순환 흐름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코레 서킷도 뭐 차트로만 보시면 그냥 딱 답이 나오잖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놓고 보여. 여기 딱 저항이잖아요. 이쪽 부분 지지 받고 반등 실패하고 급락했던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요번에 뚫어주면 좀갈수 있는데, 요번에도 또못 뚫어지면 또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코레 서킷도 그죠? 요 박스 안으로. 그래서 이 박스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코리아 서킷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박스 저항을 어떻게 돌파해내는지 코리아 서킷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5G도 오후장에 조금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이 솔루션이 뭐 제2의 엔비디아로 지목되는 뭐 미국에 있는 뭐죠? 마벨 테크니스인가? 뭐 아무튼 그 회사랑 뭔가 협업한다 뭐 이러면서 막 오이 솔루션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5G들도 조금씩 돌아서 올라오긴 하는데 반도체랑은 조금 상관은 없는 거다라는 점은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5G들도 조금 올라왔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PCB 계열들은 뭐 괜찮다. 최근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쪽들도 흐름이 괜찮잖아요. LG이노텍, LX세미콘, 오늘 뭐 LB루셈도 한번 장중에 급등했었죠. 이쪽으로 연결되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최근에 LG 전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죠. 지금 애플카 뭐 마그나 뭐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갔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이쪽도 좀 외국인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못간 종목들 채워넣는 흐름. 특히 지금 이제 인프라나 재건 관련이 또 경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면서 못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IT 대형주 쪽으로 더 많이 붙는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런 쪽들, 그다음에 또 시장에서 조금 들 갔다, 반도체 중에서 좀들 갔다 하는 애가 좀 제오스, 요것도 좀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 갔나? 뭐들간것 같진 않은데 주가가 2020년부터 보면은 한 6배 올랐던데. 근데 보면은 이제 뭐이 종목도 이제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고 고점이 막혀 있는 분위기인데 조금씩 고점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오스 좋게 보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고, 또 TLB 요것도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TLB도 지금 박스잖아요. 반도체는 다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에 다 막혀 있어요. 반도체는 좋을 것 같아? 실적 안 좋네? 좀 회복되겠지? 아직 아니네? 이번엔 갈 거야? 아직도 아니네? 뭐 이러면서 계속 반도체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좋게 보시는 분은 이 박스 돌파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요것도 아무튼 좋게 보호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갭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급하게 올랐던 5일선의 지지 잘 받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TLB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22,000원 정도, 뭐 맥시멈 21,000원 정도 지지선 생각하시면서 보시되, 아무튼 뭐 이것도 뭐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반도체는 제가 아는 것만 해가지고 저는 맨날 뻔한 것만 하거든요. 뭐 특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정 극자외선 공정 거기에 관련돼서 보면 공정 재료 소재 이런 쪽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이나 뭐 LOTTE 백금도 그렇고 이렇게 특수 가스나 공정 용액 이런 쪽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펩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뭐 최근에 또 펩리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미국이 중국을 때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고, 중국은 발끈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주가 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좋아져야 되는데 기업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LG 이노텍 네, 이것도 이제 치고 오르고 있죠. 이것도 바닥에서 길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조금씩 터닝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한 요때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올라오고 있죠. 뭐 저항 때는 뭐그 댓글에 옛날에 써있던 것처럼 차트 좀만 보면 다알수 있는 뻔한 차트 저항 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LG이노텍은 여기 36만 원을 넘어가야 뭔가 큰 변화가 다시 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직전 고점 된 30만 5천 원 부근 저항 때좀 돌파하는지 여부 좀 챙겨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LG 이노텍은
대신에 LX 세미콘. 아, 이것도 정말 정말 무거운데, 마찬가지로 IT가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면 다 저항대에 지금 임박해 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전부 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뚫어주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뭐 다른 섹터랑 뭐 몸싸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무겁긴 하지만 LX 세미콘,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 BH 이런 거다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챙겨서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애플 XR 기기 뭐 이런 쪽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차트 요거 라운텍이 좀 신규기는 한데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라운텍 같은 경우 이것도 그때 여기 뭐 지지선 다 그어 드렸었던 거예요. 예, 말씀드리면서 라운텍 이게 선 그려져 있는 거 제가 옛날에 다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라운텍 이제 한 12,000원 정도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횡보한 지한 달이나 됐으니까, 또 요새 다시 거래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치고 나간다라면은 라운텍도 긍정적인 흐름 한번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기관은 좀 계속 매도 분위기지만 외국인이 조금 이틀 연속 들어온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한진칼 좀 많이 올랐죠. 뭐 M&A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다시 부각되면서 강하게 올랐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을 유럽에서 반대하잖아요. 제가 그 뉴스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게 출근하다가 들었었거든요. 라디오에서. 그랬는데 뭐 이제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논의 합병으로 인해서 다른 이제 항공업체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경쟁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한 업체에서는 한 업체가 업체라고 하긴 그렇고 뭐 그런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서 이제 소송하고 막 이런 부분들 불거지면서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 반등하고 중소형 뭐 제주항공이나 뭐 찐에어 이런 쪽들이 좀 부각되고 뭐 합병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뭐 이런 부분들 우려가 되면서 오히려 좀 한진칼이 부각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특징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차트로는 뭐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른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는 점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루두루 좀 살펴봐드리면, 아까 좀 자동차 부품주, 내일 조금 반등 여부 좀 보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바이오주. 아까 말씀드린 뭐 ST 큐브, 뭐 NKMX, 에벨바이오 뭐 이런 것들처럼 뭐 GC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좀 바이오주 흐름 좀 내일 좀 챙겨보셔야 될것 같고, 2차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성일화이트, 세비캠 외에도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들 좀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대형 양극재나 셀 업체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지, 이건 또 반도체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속 게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PCB 쪽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서킷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랑 뭐 이스페타시스 대장이니까 이스페타시스 흐름 보시면서 나머지 뭐 대덕전자나 뭐 아베코전자는 예전부터 DDR5로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뭐 심텍, 대덕전자 좀 약하긴 하지만 심텍이 제일 약하긴 한데 아무튼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흐름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부품에서는 뭐 역시 이제 폴더블 쪽에서는 KH 바텍 좀 출중한 흐름이고 물방울 힌지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있고 이슈의 핵심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반도체냐, 2차전지냐 고민이 되게 깊죠. 반도체가 빠질 때 반도체를 살 것이냐? 2차전지가 반등할 만하네? 할랑말랑하네? 그래서 2차전지 사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치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시속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장에 2차전지하고 자동차가 좀 세졌으니까 내일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지 초반에 좀 보시고, 반도체는 뭐 눌림목 나오면 좀 계속 기회로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투자, 이런 데 부분들, 후공정 쪽들하고 이제 공정 재료 쪽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방향키죠. 테슬라가 2차전지의 방향키였으면 지금은 반도체의 방향키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엔비디아의 움직임 보면서 그날 반도체의 흐름까지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봐야 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좀 챙겨서 좀 보시는 게좀 맞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하고 다 같이 2차 전지는 한 세트를 좀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요. 올라갈 때 따라 사면 물리고 빠질 땐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면 반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땐 6월 달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안 들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올해를 예상할 때 상고 중저 하고 요렇게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또그 흐름으로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동안 좀 쉬었던 섹터,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버렸던 섹터 이런 쪽들이 쭉 채워지는 구간이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들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요게 좀 가장 큰 시장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점은 대형주, 중대형주, 외국인 선호주들한테는 시장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 또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6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두드러지는지 여부 좀 보시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 민감형 인프라 투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약세 내지는 반등 계속 챙겨보시고 중국의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또 중국과의 최근의 관계가 조금 악화될 우려감에 의해서 빠지는 소비주들은 조금 기다려보시고 중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지표가 약화되는 부분들은 소비에도 그다음에 또 국내 중간재 업체에도 영향을 계속 줄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재건 관련주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들썩거리다가 지금 다시 또 주춤하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또뭐 어떤 기회의 뉴스가 나올 때 다시 추가적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동차도 지금 빠지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 기아도 또 파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뭐늘 여름쯤에는 항상 이렇게 파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대형 자동차가 쉴때그 부품주 먼저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으로 그대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뭐 내일 아침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주 아까 종가까지는 흐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장 끝나고 또 이제 파업과 관련된 이슈 나와서 그게 또 내일 부각이 되면 또 부품주들한테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좀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이슈 뉴스 좀다 짚어드렸고 시장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6월 달 전략은 FOMC에 다시 또 이제 눈길을 쏟아줘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가 좋다 좋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다시 또다 저항대에 임박해 있다. 2차 전 지는 미리 선조 좀 받고 반등 시도하는 부분들이랑 연결해서 같이 보신다라면은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좀 많이 빠졌던 섹터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짧게 올라오면서 세게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저항대에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버린카드 같았던 섹터 안에서 뭔가 기회 요인이 생긴 종목들한테 계속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 그래서 아까 게임에서 뭐 펄어비스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제가 보니까 엔터 쪽에서는 SM이 제일 못 올랐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생각보다 덜 올랐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인데 더 이상 더 빠질 거는 같지 않네? 라는 뉘앙스가 다가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개별주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중대형주 단에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전성시대는 제가 봤을 때 주도 섹터가 아니다라면은 뜬금없이 올라가긴 사실 또 쉽지 않고요. 시세가 한번 낮던 섹터주들은 그 안에서의 개별주들은 특히 좀더 피하시고 뭐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이나 좀 트레이딩 전략 이렇게 좀 시장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2,500선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 하단이 됐고요. 중간에 2,550 정도 지지선 설정하시고 2,600 여기 저항선 보세요. 다만 뭐 지수는 어차피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움직인 부분이라서 종목들 시세하고는 크게 좀 연동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시장 추세는 어차피 그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일단 종목에 자신 없다 그러면 미국의 ETF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 있는 ETF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는 아니죠.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국내 것도 나와 있는데 조금 변동폭은 좀 작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좀 챙겨보시면서 좀 종목들의 변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단기 급등한 것들은 조금 조정을 고려하는 투자.
약간 좀숨 고르기가 좀 필요하겠다. 정신 못 차리고 막 쫓아가거나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래야 되는 시장 상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6월은 조금 차분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좀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섹터, 원하는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섹터 슬림화 하시고 종목 슬림화 하셔서 좀 대응하는 시장 흐름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수익에 있어서 좀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좀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부분이나 뭐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던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짚어드렸으니까 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받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LG전자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용히 넘어갔네요. 아직까지 좀 LG전자 뭔가 좀더 많이 필요합니다. 12만 원대 좀 안착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단기가 13만 원대 저항이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LG전자 제가 예전에 조금 좋아했던 종목인데 뭐 지금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차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LG그룹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좀 산업의 방향성에 잘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뭐 로봇도 그렇고 자동차 전장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는데 일단 LG전자만 좀 많이 못 갔잖아요. LG이노텍도 좀 오래 쉬었고 카메라 쪽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LG전자도 확실히 좀 12만 원대 안착을 하고 13만 원 노크하다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뭔가 변화가 시도될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고생하셨고요. 조선주도 좀 살아나는 듯 하더니 또 빠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가 막 가기에는 지금 약간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바닥에서 우르르 달겨들어서 사기는 샀는데 추세 자체를 막 강화시키지 못하고 그래도 바닥 탈출하는 시그널을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섹터가 다 이래요. 경기 민감주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좀 섹터와 종목을 좀 슬림화시키고 6월 한 달은 좀 보시되 트레이딩이 자신 있다라면은 섹터 간 순환매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그냥 주도 섹터 안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 나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6월 달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네요. 6월 달도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시장일 수 있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FOMC하고 부채한도 협상 요쪽을 지나면서 좀 변화가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